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 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 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북미 전기차 시장 대화에 맞춰 투자 가속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GM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혼다와의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법인이 확정이 됐고요. 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이 상기 3사의 합산 점유율은 한 36%에 달하는 메이저 OEM입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그 미국 신차 판매량 그 1,500만 대 중에 GM은 15%, 스텔란티스 12%, 혼다 10%를 차지했는데 하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 3사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미 전통의 완성차 강자들은 IRA 법안 발효에 맞춰 전기차 시장에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혼다 관련해서 그 혼다 북미 2차전지 합작법인 설립할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22년에 합작법인이 설립 예정이고 2027년까지 지분 51%를 취득 예정입니다. 일단 중대형 전지를 생산할 예정이고 혼다 및 아큐라, 혼다의 프리미엄 라인에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IRA 법안으로 중국 2차 전지 회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1위 캐파와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를 고객사로 둔 셀 메이커로 경쟁력을 강화 중이고 향후 그 4680 배터리 생산에 따라 기술 경쟁력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53만 원, 손절가는 4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달리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일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제 그 유럽 물가 상승폭이 예상을 상회하자 일단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도 조정이 나왔고 그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시간으로 엔비디아, AMD 같은 그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조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 지금 현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당분간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종목별 장세 대비에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